네, 공덕역입니다. 8시 36분입니다. 비가 와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거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첫콜 잡았는데요. 금촌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웬 금촌일까? 다시 경의선을 타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스 타고 T타운으로 이동했습니다. 전화 드리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하 주차장에 있을 텐데요. 먼저 한번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 27분입니다. 35km. 27분 걸려서 마포에서 금촌으로 이동했습니다. 베이스캠프 왔네요. 예, 제가 여기서 두 번째 콜을 잡아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금촌역으로 이동하다가 일산 틴텍스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틴텍스 가서 시내로 들어가든지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두 번째 콜 출발합니다. 네, 고객님 이제 곧 만나게 되네요. 네, 바로 제가 틴텍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입니다. 14km 28분 걸려서 킨텍스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대화역으로 이동해서 예, 제가 정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대화역으로 이동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화역에 공덕역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요. 상도동 가는 콜이 올라왔어요. 자,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분입니다. 31km 32분 걸려서 대화동에서 상도동 이동했습니다. 비가 또 오네요. 여기서는 제가 서울역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주변에 정왕동 가는 골이 있는데 여기는 언덕이라서 거리가 400m인데 길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다음 골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상도동입니다. 예, 상도동에서 서울역까지 왔네요. 용산에서 4호 가는 콜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예, 곧 나왔네요. 뒤편에 계신다고 하는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내저에 계시네요. 네, 출발합니다. 4호 도착했습니다. 31km 32분 걸렸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1시 58분. 제가 저 4호 내거리까지 나가서 택틀에서 강서구청 쪽이나 셔틀 타고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4호 이쪽 근처에는 이제 콜이 없네요. 내거리까지 나가서 연결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연결해서 아까 용산에서 올라오는 그 콜의 연결로 인해서 또 매출이 된 것 같은데요. 한 콜 내지 두 콜 타고 이제 홈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움직여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우역 도착했습니다. 2시 56분입니다. 팩틀에서 발산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30분 대기해 보고요. 안 그러면 M버스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포구청 쪽으로 가다가 카오콜이 올라왔네요. 버스 가는 코스에 있어요. 그래서 콜을 잡았습니다. 제가 소사 본동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는 오고 날씨는 춥고 버스를 타든지 콜을 타야 되는데요. 콜을 하나 타고 소사 본동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출발지 거의 다 왔네요. 도착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콜이 없으면 소사역으로 가서 전철 타고 첫차 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저의 첫 차, 두 번째 차군요. 두 번째 차 프라이드를 만났습니다. 사장님이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다, 프라이드야. 제가 타고 온 차네요. VIP님 이 차 찍을 수 있는 상황을 주셔서 제가 찍고 있습니다. 4시 46분입니다. 13km 26분 걸려서 마포구청 근처에서 소사본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라이드를 타고 소사본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감회가 새로운 날이네요. 감사합니다.